배우시면 이게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가네요.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. 그때 리차드 쌤한테 배운 거 너무 잘했다. 그렇게 진짜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. 리차드 쌤 괜찮네요. 리차드 쌤 괜찮죠. 쌤. 제가 이제 스승 되니까. 네. 전 제 제자로도 리차드 쌤입니다. 네. 우와. 우와. 리차드 쌤. 리차드 쌤. 그걸로 불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저는 경란시. 네. 아나 운서 아나잖아. 그러니까 에나 에나. 에나. 예쁘다. 그렇죠. 에나가 더 예쁘다. 에나 킴. 제가 그러면 에나 씨라고 그럴게요. 네. 아무도 못 알아듣겠다. 너무 좋죠. 에나. 벌써 애칭을 정해? 서로? 재미나게 배워보세요. 금방 잘하실 것 같아요. 좀 지도해드리면. 쌤을 믿고. 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손이 차요. 네. 전 다 돼요. 네. 전 다 돼요. 와 대박이다 네. 저분. 에나. 야 근데 우리 호랑한테 한번 박수. 진짜. 정말 자연스럽게. 나 지금 내가 약간 당황스러워. 저렇게 직진했을 줄이야. 그러니까 빨리 나왔어. 주선자. 내가 가고 그래서 저랬을 줄이야. 괜찮다. 한 며칠 만난 연인 사이 같은데요? 너무 잘 맞는데요? 아니 뭐 만난 날 애칭 정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. 어쨌든 에나 씨 어땠어요? 에나 괜찮은 것 같아. 저러고 이제 다음 날 아침에 라디오 생방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가는 길에 아세요? 토토의 에나라는 노래 있어요. 제가 그게 라디오 플레이리스트에 있었던 거예요. 신기하다. 근데 그냥 딱 틀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. 갑자기 웃음이 나는 거예요. 에나 그냥 노래였는데 갑자기 내 이름이 됐잖아요. 그게 그러니까 갑자기 웃음이 피식 나오더라고요. 근데 정말 이건 진짜 너무 좀 놀랐는데 생방에 가서 첫 곡을 딱 소개를 하는데 보니까 전영랑의 노래인 거예요.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전영랑 프렐류드 이렇게 써있는 어머! 선곡은 본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제가 안 해요. 제가 안 해요. PD가 하는데? 네. 운명이야. 이건 어쩔 수 없어. 뭐야. 운명이에요. 뭐야. 그래가지고 좀 신기했어요, 그게. 와, 언니 와, 드레스 맞추러 와. 가자. 아니, 저희 제주도 먼저예요. 제주도 갔다가 사실 야 그럼 뭐 한 내년 정도에는 에나 우리 에나 에나 우리 에나 우리 에나 에나 우리 에나 에나 어린이 뭐 거두 절미하고 저렇게까지 진심을 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언제 빵 구워줄 거냐고 언제? 전 언제든지 언제든지 내일 하자 내일? 근데 그건 2박 3일 걸려, 빵이. 빵이. 그러면 내일 만나서 그 동안... 2박 3일 동안 있으면 되겠네. 와, 지금 되게 지능적이야. 이야. 듣고 계세요? 빵은 2박 3일. 정말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이 먼저 올라간 느낌이 은근슬쩍. 부뚜막이 저 위에 부앙! 딱 잡아서 와! 여기에다 아주 색소폰을 아주 속성으로 배우겠구만. 뭐 연말쯤에 뭐. 장난이야. 리차드